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 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소울님들, 전성기라는 말 아시죠? 소울님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아직 안 온 건 아닐까요? 앞으로 다가올 소울님 인생의 전성기 이야기 한번 타로카드에게 물어볼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바라는 인생, 가장 멋진 순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생각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생각하셨죠? 저는 소울님들이 생각하면서 발생되는 파동 에너지를 여기에 있는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 중에 하나의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셨다면 둘 다 들어보셔도 좋아요. 그럼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4, 1, 2, 5, 3.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세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11번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이건 블랭크, 백지 카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카드는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제가 이제 카드 한 장씩 설명드리기 전에 소울님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한국에 만약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한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일 수 있어요. 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국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울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내 빛나는 모습에 어떤 정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거나 혹은 이 돈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꼭 돈 때문에 하지 않는 나의 어떤 취미, 여가 생활을 하면서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네 장이 각각 그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이고 이게 나고 이게 운이고 결론인데요. 이게 이제 지인천 결론. 이게 이제 제가 쓰는 배열법인데 지금 보시면 주변 환경,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머물고 있는 뭐 장소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회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저티스카드는 뭐냐면 정리하는 거예요. 다 저울로 재보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한 사람,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OX로 정리해서 칼카드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 혹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정리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만 구성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입장에서는 손이 내밀어지죠. 이건 뭐냐면 운이거든요. 때가 되면 감정, 물이 넘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새롭게 시작한다. 근데 물이기 때문에 물의 원소는 금전과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내 마음,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새롭게 시작한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새롭게 한다? 근데 그것이 꼭 돈이 안 돼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가 마음에만 들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고 운은 블랭크, 백지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운이 백지가 나왔다라는 건 운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운이 좋든 나쁘든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럼 운을 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운이 좋아야만 되는 일은 그만큼 운이 좋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운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 블랭크 백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론도 보시면 이 소년의 나무 카드가 뭐냐면 해외를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머무는 국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라는 거는 불씨, 열정을 의미하는데 소년이잖아요. 소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열정이 시작된다. 그러면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 관계를 새롭게 한다. 지금 보시면 에이스도 1번이고 소년도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마음과 열정이 시작되면서 내 인생에 빛나는 순간인데 그게 내가 머무는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의 미래, 그냥 꿈꾸는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이런 어떤 빛나는 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잘 어느 정도 완성했다 싶으면 저도 이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좀 글을 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제 어떤 꿈, 소망이기도 한데 그것과 좀 비슷한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외로움, 고독함 카드거든요. 자, 이게 인생은 원래 혼자고 고독한 거다. 그래서 그 고독함에 대해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어도 어차피 인생은 혼자고요. 누가 옆에 없어도 혼자예요. 혼자라는 거는 내가 어쨌든 내 인생의 어떤 길을 가고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운명이 개척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낭떠러지에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죠? 돌다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곳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낭떠러지에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인생은 혼자고 고독하고 돈 많은 사람이든 인기가 많은 사람이든 어쨌든 자기 길은 자기가 선택해서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 조언점으로 제가 이 부자의 그림 카드 8번 칼 카드를 디자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포커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집중하세요. 소울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세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네,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곳에 집중해야 그곳에 내 어떤 에너지와 운이 몰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 집중력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에 문이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한 곳에 집중할지를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계속 자문자답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스스로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만약에 확신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울님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대단한 존재이고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어요. 단지 기억상실증 때문에 그거를 잊고 살 뿐이에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세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3번 여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번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2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카드는 또 2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 카드가 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왔어요. 숫자로 메이저 카드 2번, 그 다음에 펜타클 금동전 카드 2번, 그리고 또 나무 카드 2번, 숫자로 2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세 장 2번의 카드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련이에요. 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잠깐 보류해 두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내가 꼭 해야지라는 어떤 나의 미련, 그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집착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드러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흑백 기둥이 있죠. 이게 이제 흑백이거든요. 이게 백이고 이게 흑인데 그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선택 중에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위 여사제, 이번 고위 여사제 자체가 드러내지 않는 감정, 그 다음에 무언가를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음,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2번 동전 카드 두 개가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또 그쪽으로 돌아가고 또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뒤에 있는 나무 때문에 새로운 걸 못 잡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소울님이 이 내 미련이 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주변 환경에 뭐가 나왔냐면 여황제, 풍요의 끝 카드가 나왔어요. 메이저 카드거든요. 이거는 이제 메이저 3번 여황제 카드. 그래서 풍요의 끝 카드. 내가 환경만 주어지면,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밀접한 건 이제 돈이고 경제적인 거고, 아니면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나의 가족 구성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것만 내가 된다면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원래 마음 먹었던 거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걸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그 여정을 떠나게 되면서 소울님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간다고 해요. 이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큰 맥락은 어느 정도 이제 소울님께서 받아들이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다가 환경이 딱 주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어떤 가족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머물고 있는 국가,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뭐 집, 그 다음에 가족,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뭐 커뮤니티, 그런 것이 이제 여황제 카드는 풍족하게 주어진다라는 거고, 그것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거를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때까지는 포기하지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또 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견디는 거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러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카드는 또 해외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물을 건너는 카드를 해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국가가 혹은 도시가 아닌 좀 멀리 떨어진 곳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해외나 아니면 뭐 서울에 있다면 뭐 제주도, 이렇게 물을 건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거리의 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부자의 그림 카드로 한번 조언점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인색함이기도 하고 고집이기도 하거든요. 동전을 발로 밟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딱 움켜잡고 있죠. 이거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내가 꼭 그거를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꼭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 뭐 이게 이제 쏠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마음속에 그 깊게 두고 있는 그것을 놓지만 말고 꽉 잡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내 것이 되니까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딱 움켜잡고 있으라는 그런 조언점 카드까지 봤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익스펙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기대하세요. 마음껏 기대하고 상상하세요. 상상 이상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네, 소울님들.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는 나쁜 거 없어요. 네. 대신 그게 허황되고 상상만 하고,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껏 좋은 쪽으로 기대하고 상상하는 거는 그 시작 자체는 좋습니다. 이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상상 자체를 안 하고 호기심 자체가 없으면 시작부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님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되는 모습을 마음껏 기대하고 상상하세요. 그러면 그 상상 이상의 일들이 펼쳐진다고 소울 메시지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울님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대단한 존재이고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어요. 단지 기억상실증 때문에 그거를 잊고 살 뿐이에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세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9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6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드는 1번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왔거든요.
소울님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 혹은 국가로부터 합격 통보나 혹은 뭐 통과되는 어떤 그런 자격을 갖게 됨으로써 내 인생에 있어서 빛나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나는 순간을 나 혼자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카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게 이제 뭐 시험에 합격이나 통과나 승진이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냐면 인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내 주변 환경이고 배열법입니다. 이게 내 자신이고 이게 운이고 결론이거든요. 이게 제가 실제로 상담에서 쓰는 지, 인, 천, 결론 배열법인데 보시면 주변 환경의 9번 동전 좀 평화로워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빛나는 순간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키 카드거든요.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는 뭐냐면 때가 돼서 이게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팔을 불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른다는 최후의 심판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 자체가. 그럼 나에게는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의 그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때가 올 때까지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게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운이 뭐가 나왔냐면 6번 나무 카드. 이게 개선장군 카드거든요. 승리, 축하, 합격 카드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이 빛나는 순간은 나 혼자 빛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1번 더 매지션, 마법사가 돼요. 이게 진짜 인생이 빛나는 순간이거든요. 마법사,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자신감도 넘치겠죠? 그래서 혹시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소울님께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합격한 후에 내 인생에 빛나는 순간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과 관계가 없다면 솔로이신 분은 이 두 개를 뭘로 볼 수 있냐면 결혼으로도 볼 수 있어요. 결혼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정말 행복한 결혼을 원하고 있다면 그 결혼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두 가지 영역으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로 조언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이 카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빛나는 순간에 가기까지 좀 냉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호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저울이라는 거는 공정함, 그 다음에 정확한 계산을 의미하죠. 칼이라는 것은 단호한 또 선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감정,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해석도 해보고 또 내 스스로 판단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면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지금이 아마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에는 이제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애정관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더 깊게는 가족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ay no. 거절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거절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문구 자체가 그대로 소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부가 설명은 더 길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혹은 뭐 조금 텀을 둬서라도 확실하게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거절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혹은 저쪽이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울님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대단한 존재이고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어요. 단지 기억상실증 때문에 그거를 잊고 살 뿐이에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세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3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5번 더 힐러폰트 교황 카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6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드는 네, 소년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소울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소울님께서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어떤 직업 이런 분야에서 내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내가 더 이상 뭐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되면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뭐 내가 지금 서울에 있다면 뭐 제주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는 곳은 그대로 있다고 해도 좀 내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실히 내 역할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내가 인생의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카드가 이제 주변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보시면 교회의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거는 안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도움이 실제로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사람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큰 조직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좋은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죠. 창업을 해서. 그리고 내 입장이 뭐냐면 5번 힐러폰트, 교황이에요. 교황은 종교적인 선지자, 어른으로서 사람을 키워내고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입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누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입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회사로 치면 이제 임원이 되거나 이제 뭐 거의 뭐 사장이 되거나 대표가 되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그런 걸 뒤로 하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서울에 살지만 내 회사에서 이제 현역에서 물러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소년의 컵 카드는 뭐냐면 어떤 취미 활동,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돈과 관련 없이 하고 싶은 거, 재미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면서 인생을 소소하게 즐기는 거예요. 소년의 컵 정도 되면 뭐 대단하게 뭐 제2의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그때그때 내가 소소하게 즐기면서 내 인생의 빛나는 순간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을 갖춰놓고, 아니면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뭐 건물을 뭐 사서 내가 뭐 월세를 받으면서 내 어떤 취미 그런 것들을 큰돈 들이지 않고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소소하게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유유자적 이렇게 좀 재미있고 즐겁게 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순간이 오시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볼수 있지만, 왜냐면 내가 높은 자리 교황에서 소년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사실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 시선이나 어떤 그런 평가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내 인생에 빛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교황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카드고, 그 다음에 주변의 그 시선을 많이 인식해야 되는 카드예요. 교황이니까. 그런데 소년의 컵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린아이고, 내 맘대로 해도 누가 뭐 그렇게 뭐라 하지 않고, 그리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울님의 인생이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평가에서 자유로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소소하게 할수 있으면서. 네,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로 조언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어요. 어때요? 구름 위를 사뿐사뿐 칼을 잡고 뛰고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크게 내가 고민이 없고 자유롭다는 얘기죠. 생각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소울님이 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유예요. 네, 자유.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의무가 될수 있고, 평판,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 소울님의 인생은 그때 빛이 나게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Analyze 카드가 나왔네요. 분석하세요. 치밀하게 파악하세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소울님이 감정보다는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아직은 내가 자유로운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유는 내가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갖춰지는 때가 될때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내가 분석하고 치밀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울님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대단한 존재이고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어요. 단지 기억상실증 때문에 그거를 잊고 살 뿐이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세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4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카드는 9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카드는 더 행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네 장은 제가 쓰는 배열법인데, 이첫 번째 카드는 나를 둘러싼 환경,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카드는 내 자신,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카드는 운,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결론. 이게 이제 지인천 결론. 제가 쓰는 배열법인데 한 장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변 환경은 내가 동전을 발로 밟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뭐 넘치도록 풍요로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꼭 갖고 있다. 그게 이제 금전, 그 다음에 어떤 내 사회적인 지위, 뭐 아니면 뭐 가족 구성원이면 가족 구성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것들에 내가 꼭 필요한 거는 다 갖고 있다. 근데 그게 막 넘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소울님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 해도 내가 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가족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화목하고 한다 해도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뭐냐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쪽 발은 물에 닿아 있고 한쪽 발은 땅에 닿아 있죠. 그 다음에 컵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뭐냐면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절제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운자리인데 아무리 운이 좋든 나쁘든 소울님은 이 걸려진 칼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 카드에 뭐가 나왔냐면 더 행맨. 이 카드는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럼 뭐냐면 자기의 어떤 소신, 철학, 신념이 굉장히 뚜렷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소울님이 진짜 빛나는 순간, 인생이 빛나는 순간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것보다도 내 인생의 어떤 미션, 그 다음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어떤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누는 어떤 봉사나 뭐 기부,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울님의 인생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실적인 것만 갖춰진다고 해서 소울님의 인생이 빛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 정도면 내가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다 화목한데 왜 무언가 내가 아직 숙제를 끝내지 못한 것 같지?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가 없었던 것 같지? 아직 뭔가 남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12번 더 행맨 카드를 생각하세요. 이 행맨 카드는요. 교수형에 처할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후광이 비치고 표정이 온화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시선 혹은 비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내 길을 묵묵히 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사명, 미션이 있다는 거를 깨달으시고 그거를 행할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소울님의 인생이 진짜 빛나는 순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부자의 그림 카드로 조언점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뭐냐면 호기심 카드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재밌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흥미만 생긴다면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시면 내 인생의 사명, 그 다음에 내가 꼭 가야 할 길 이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괜찮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시도만 우선 도전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로 한번 조언점을 보도록 할게요. 네, 웨이트 카드가 나왔네요. 기다리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네. 왜 나는 아직 나의 길을 찾지 못했지? 왜 나는 사명을 모르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지?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봄의 때가 있는 거고 가을에는 또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때와 또 내가 추수하는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봄에 왜 열매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다 그때가 되면 소울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추수할 수 있고 내가 성취를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그 순간도 소울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순간도 행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인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울님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대단한 존재이고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어요. 단지 기억상실증 때문에 그거를 잊고 살 뿐이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